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최근 한국 증시에서 저 PBR 관련 종목들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굿모닝 세븐에서 정말 연결했던 많은 분들 오셨던 분들 전부 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어쨌거나 간에 제가 큰 그림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설명을 분석을 드렸는데 지난해는 참 힘들었어요. 뭐 상저하고 이야기 나오는데 상저하저였다. 막 답답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죠. 사이다를 아무리 마셔도 속은 안 내려갔고. 근데 올해도 연초에도 조금 답답했어요. 우리 정신은.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구책으로 또 노력을 하는 부분 중에서 또 그 수단 중에서 하나가 바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것보다는 1월 달에 대만 총동 선거가 있었고 이제 만 60여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선거가 4월 달에 있고 그리고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또 언제인가 시점에는 푸틴 대통령의 또 임기 연장이 있을 테고요. 사실상 뭐 또 재당선이 될 텐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 올해는 경제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정신이 좋잖아요. 뭐 테슬라는 좀 비가닥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일본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몇 월 달이 될 수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5, 6월 정도 지금 전망하고 있죠.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좋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노력하는 자구책 돌파구의 하나가 바로 기업 밸류형 프로그램의 가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이미 이 명칭에 그 목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결국 기업이 밸류가 업됐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밸류가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판단으로 이제 정부에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이다라는 이제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걸림돌들을 다 좀 제거해보자 이런 이야기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독려하겠다. 그걸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도 이제 가동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이름하여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고 말하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 코리아 프리미엄 전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평가된 이유를 이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기업들도 이제 독려하는 것이 있을 테고 또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또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쌍거리로 나가면서 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한국은 좀 저평가된 것 같다. 뛰어난 것만큼의 평가를 못 받는다. 축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이 신경질나. 그러니까 아니 우승 전력인데 우리는 손흥민이 있고 황희찬이 있고 조기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거든요. 맞아요. 그걸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뭐 누구 탓을 돌리는 건 아닙니다. 조금 아쉬운 게 클린스만의 전략, 교체 선수를 어떻게 하느냐, 좀 4-4-2 라인으로 가느냐, 3-5-2 라인으로 가느냐 그런 게 아쉬운 것처럼 좀 제도를 완비하겠다, 주식 투자자와의 소통을 유도하겠다 그런 계속 이야기 속에서 했던 것이 공매도 중단,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뭐 가동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중에 하나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게 되고 정부가 마련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아, 좀 아쉽다. 뭔가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이런 정부 정책들이 나왔고 그렇다면은 정부 정책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떻게 좀 가동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주가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치 설명을 할 때 PER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PER보다는 이게 이제 주당 순이익에서 이제 주가를 계산을 한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아니 가만히 보면 뭐 그거는 뭐 다른 서양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텐데 근데 이상하게 유독 우리는 PBR이 낮다. PBR이 뭐냐면 주당 순자산 가치분의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기업 가치가 우리가 삼성 뭐 SK 하이닉스 또 우리가 유통적으로 넘어가면 현대백화점 이마트 다 기라슨 같은 기업들이고 외국에서 만두 좋아하고 막 불티나게도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이제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것인데 그만큼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정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PBR의 이 우리의 이 수치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게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낮은 상장사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계획을 공시하는 말 그대로 1 미만이다. 그러면 아니 주가는 주가대로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의 이 자산 가치 자체가 매우 낮게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1 미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 대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만큼 주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정비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것의 핵심이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자본의 이익률 이걸 높이다 보면은 전반적인 그 기업의 이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PBR과 ROE를 바꾸자. 저 PBR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서 개선 작업을 하자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시가총액이나 또 업종별로 비교해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기업이 저거밖에 안 돼?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주가도 좀 투자자들한테 덜 매력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분발할 것이다. 경쟁도 유발시키고 또 환경도 좀 개선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아직도 신흥국 지수야? 선진국 지수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개선되는 일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높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본을 좀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모아서 한 바구니에 상장 지수 펀드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더 이 쪽이 강화될 수 있도록 PBR 강화 전략이 바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근본 취지,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최근 정부 측에서는 이 증시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 대책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PBR이 낮은 기업들 중심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들이 좀 받쳐주면은 주가 자체가 잘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일본을 벤치마크를 좀 했다, 벤치마킹을 했다고 했는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따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우리 주식시장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무엇을 했냐면 지난해 1월부터 일본 기업 경영 변혁 촉진책이라는 것을 이제 꺼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일본도 계속해서 잃어버린 10년, 15년 얘기는 안 좋았죠. 근데 그걸 그나마 버텼던 것이 아베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이 엔저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 전략이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까지 부양이 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걸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이른바 Japan Value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도쿄 증권거래소가 이제 촉진을 주도를 했습니다. 좀 해보자. 우리도 좀 나아져야지. 라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 저축 계좌. 니사라는 한도도 이제 일단은 많이 확대를 했어요. 우리도 최근에 이제 그런 비슷한 정책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실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PBR의 경쟁력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상장 기업의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재고 방안을 기업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자, 아니 우리가 보기에 이 기업의 이 펀더멘털이나 밸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왜 자꾸만 이 기업의 이 주가가 낮느냐, PBR이 낮으냐,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좀 먼저 자구책을 세워봐라. 그래야 기업도 좋아지고 정시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펼쳤던 것이 바로 일본에서 했던 기업 경영 변형 촉진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도 이걸 꺼내든 배경에는
우리 정치가 뭔가 좀 탄력받지 않아서 자꾸 이제 불평불만이 터집니다. 또 공격받기 딱 좋은 거잖아요. 아니 미국 좋은데 일본 좋은데 한국 정치 왜 이래? 다 정부 잘못이야. 근데 꼭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단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뭐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제 총동원해야 되는데 일본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3월에 PBR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한 배 하의 기업의 기업 가치 향상을 요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지 한번 직접 좀 연구를 해서 만들어 내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작년 6월에는 JPX 도쿄 증권거래소의 프라임 150 지수를 신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BR이 1 이상인 기업들에게는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고 PBR 1배 상하는 기업에는 가중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좀 분발해야 되겠죠. 우리가 0.9 정도 되면 아니 빨리 해서 우리가 1.23 만들어야지.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벤치마크 지수로서 JPX 150이 이제 작동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PBR 1 미만 기업의 비중이 2022년 말만 하더라도 2년 전 말만 하더라도 절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정시에 그렇잖아요.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실상 몇몇 기업이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사실은 많이 차지해.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들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게 이른바 양극화 현상입니다. 우리 정시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23년 말에 갔더니 이 PBR 1 미만 기업이 44%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했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니케이 225의 이 PBR이 순자산 비율이 지난 1년간 약 30% 상승인데 이게 34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일본 정시 수익률이 코스피보다도 30% 더 높고 외국인의 일본 주식 순매수 누적도 7조 원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좋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도 일단 이런 지표를 기준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PBR이 1 이상인 기업들이 더 많아진 일본 정시다. 그래? 일본이 환경이 개선됐네? 더 투자하자. 이게 무려 7조 원까지 기록이 될 정도로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정책들을 늘 심도 있게 분석하시지 않으십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했을 때보다는 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잖아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판을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아니 이거 뭐 문제 있고 저거 문제 있고 이러쿵 저러쿵 해버리고 미주할 고주할 고주할 미주할 그러면 안 한다? 안 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래도 시도는 해야 조금이라도 0.1이 개선되든 1.1이 개선되든 뭔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렇네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때 그리고 일본이 이미 해놓은 그 성과가 있는 것이고 꼭 우리가 일본과 같을 수는 없고 일본만큼 성과가 있을 수는 없지만 저는 항상 우리 시장을 볼 때 우리가 필요한 시각은 뭐냐면 낙관론이에요. 일단 낙관론을 가지되 그중에서 우리가 항상 이데일리스트 강조하듯이 개인의 투자는 본인의 결정이고 참고를 하시고 유의를 하라. 그걸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의미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나온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다. 그럼요. 라는 생각도 들고 세상을 좀 밝게 보시죠. 네. 지하철에서 계속 안에 타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의나루역이든 여의도역이든 마포든 공덕이든 서울의 지하철 5선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게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경계는 하시고 만약 뭐 모든 것이 좋다라는 뭐 해바라기
주장을 펼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활용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결국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PBR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주목을 해보면 기업의 자산 가치가 분명히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낮게 평가받는 기업들 중 첫 번째 이제 유통기업입니다. 그죠. 아니, 우리나라 유통기업이 뭐 외국도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나 뭐 그렇긴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대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에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있는데 이게 PBR이 낮아도 너무 낮아. 지난 2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무슨 0.2배 또는 뭐 0.21배, 25배 이건 정말 낮아도 너무 낮잖아요. 고개를 갸우뚱해요. 현대백화점은 지금 여의도에 더 현대가 있고 가보면 정말 팝업스토어에는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뉴진스 팝업스토어. 아 그런데도 왜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낮을까? 분명히 그거는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홍보의 문제 등등등의 문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확대한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PBR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이제는 주중에 월요일 쉴 수 있고 일요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거 하나 변화로 올 수 있는 것이 단일 점포당 매출액이 한 4%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따른 증분액만 해도 뭐 수백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PBR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마트나 롯데쇼핑 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조금 더 눈길을 좀 기울여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금융주도 보니까는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주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일단 금융이니까 자산이 있잖아. 그죠. 예금이 됐든 아니면 그게 뭐 화재에 대한 준비금이 됐든 보험료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게 은행과 증권사도 매우 낮아요. 이것도 우리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높아도 너무 높아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금융주 중에서도 보험지수도 지금 PBR이 0.37밖에 안 되고 증권지수는 0.4예요. 이것도 참 대한민국의 독특한 특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증권 주식 거래해야지. 이런 어떤 과정의 이 수단으로서의 기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잘하는 증권사도 얼마든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도 상당히 좀 고착화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의 변화도 필요한 건데 실제로 코스피 200 금융지수를 보더라도 PBR이 0.43배밖에 안 돼요. 한 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 그 금융 200 지수 내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금융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게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이게 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바로 KB금융이나 메르츠 금융지주나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는 더 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근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